3분이죠. 현재 시간 오후 5시 28분. 오후 맞나요? 우빈이 형이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잡시다. 네. 네. 이영수씨? 네. 아, 우리 서로. 네. 서로. 이영수씨? 나인씨? 지금 뭐하고 있으세요, 지금? 저 지금 밖에서 오빠 무슨 메뉴 할지 고민 중이었어요. 메뉴요? 혹시 나인씨는 네. 평소에 무슨 메뉴를 먹나요? 저는 일단은 먹어야 될 게 하나 꼭 있죠. 구슬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그리고 라면을 먹어야죠. 아, 우빈씨 또 라면 좋아하죠. 네. 지금 막 미니추러스 이렇게 막 팔지 않을까? 저는 무조건 닭꼬치입니다. 닭꼬치만 안 팔았으면 좋겠다. 아 제발. 닭꼬치 펴고 다 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오 진짜? 진짜? 없네. 봐 없잖아. 그러면 저는 토스트. 또 여기 오면 토스트가 또 맛있지. 고치가 없으니까 후라이드 꼬치를 먹겠어. 후라이드 꼬치. 우리 기분 갑자기 다운해서 상승됐어. 외국에서는 호떡호떡. 이게 학교 앞 분식집에서 팔던 추억의 맛. 이게 토스트. 라동팀 갈게요. 라면을 먹으러 가는 신나는 시간입니다. 오, 야, 놀래라. 이렇게 갑자기 절벽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어. 저는 무조건 라면인데 무슨 라면이냐? 해물 짬뽕 라면? 와우. 부대 라면? 어, 넌 부대 라면이 좀 어울리는데 오늘? 오. 그러면 진라면 먹을까요? 뭔가 작당 모이라 하는 느낌인데. 뭘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아. 고구마. 바위 바위 뽀. 연속 왜 먹어? 바위바위뽀 끝! 라면 CF. 라면 CF? 그럼 또 이제 제가 또 다르게 먹어요. 네. 조심 조심 조심. 누가 라면을 그렇게 먹습니까? 큰일났대요. 큰일났대요. 찍었대요. 뻥인데 뻥인데 뻥인데요. 제가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떴는데 돌뭉치가 있네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니까 저는 이걸 입에 털어먹겠어요. 저의 사용설명서를 말씀드리자면 1일 1초코를 수혈을 해줘요. 저는 활발히 출발할까요? 네. 어? 배 없어졌다. 규규. 아 좋아 대박. 헐 요동 요동. 해운대 송장 좋겠다.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 와 대박. 벌써 이렇게 해녀님들이다. 어?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그냥 수영을 아이고. 우와 바로 앞에 있어. 우와. 와. 나 갑자기 막 무섭다. 와 나 나도 낚시하고 싶다. 어 나는 무서워. 뭐 처음 뭐, 완전 깊을 것 같아. 아 난 수영하고 싶다 진짜. 저 너무 끝에 떨어지고 싶다. 저 여기 4번 갈게. 약간 뭔 느낌이냐면은 약간 그 포카리 광고 들어오는 느낌. 내가 노래 깔아줄게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지금 살짝 바다 위에 우리가 떠 있는 것 같아. 나도. 어 여기 있다 달콤. 어 바다 냄새. 올리오노브 잡혔어요. 어 진짜 이렇게 있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안녕 달콤. 혼자서 또 잘해요. 저는 달콤하게 주장하고 우리 신제품 코코스의 드레스인데 제 입맛 너무 잘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올리오노브와 달콤 커피와 함께하는 카페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 커피 마시면 커피 마시면
깔끔하게 세팅해서 완벽한 한 장이 나와주세요. 핫핑 나왔어요. 핫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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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제가 몇 번 해봤다고 몇 번이죠? 25번이면 25번으로 풀어내요. 달리라. 오케이. 왜 내 몸 잡았대? 내가 엄마 집에 여기만 찍고 있으면 저밖에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앞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일찍부터 일어나서 왔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힘을 얻어서 저희가 아주 열심히 커피를 만들고 주문을 받고 또 픽업을 내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맞습니다. 힘을 내가지고 네. 지금 충전하고 갑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휴가하고 왔네요. 네 아직 그리고 저희가 라스트 한 분이 남았죠. 다음 주에 전남대 점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식사 꼭 버리지 마시고요. 문장 선생님의 이렇게 바다도 멋진 바다도 구경하시고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전남대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꼭 만나요. 다음 주 꼭.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올리온 노였습니다.